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철거민들은 여전히 쫓겨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려고 했던 동대문 중량 동지들 전통 재래시장에서 노동관리 대책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깡패들을 동원해서 강제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 수협 공적 자금 1조 원 넘는 돈을 갖다가 159억을 갖고 나머지는 2, 3일 전 기사를 보셨죠? 성매매, 조합장, 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로비, 비리, 수십 년간 상인들의 고연을 자르고 어민들의 고연을 자르서 자기들의 배부린 형태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직원을 위한 기후로 깡패로 돌변해서 짓밟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의 작태입니다. 이제 10주기를 맞이하여 정말 이번에야말로 이 김석기 반드시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처벌할 겁니다. 왜 철거민들이 막내에 올랐습니까? 정말 살아보고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가 공권력이 약자들을 보호해야 될 국가가 오히려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국가 폭력이죠. 엄밀한 학살입니다.